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떨어져서 냉랭하게 사는 커플이 있습니다. 중장년 부부 생활은 의리로 사는 거라고 하는 이만큼 둘 사이에 이성으로서의 애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면 딱히 할 얘기도 없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는 두 사람은 마치 지하철역에서 마주치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 차갑게 스쳐 지나갑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포함해서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없다면 서로 헤어지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기만으로도 짧은 인생을 한 집에 사는 사람과도 이미 남처럼 산다면 서로를 그만 놔주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정서적으로 끝난 결혼 생활임에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혼자가 행복하다를 보시고 며칠 전 한 시청자분께서 두 단락 정도 되는 짧은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글이 길지 않습니다. 아는 형님이 결혼 전에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가 싸가지 없고 못된 성품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은 그 말 무시하고 그 여자랑 결혼했지요. 직장도 좋아서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부인한테 자잘한 부탁 하나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인은 형님을 욕하고 구박했지요. 단지 성격이 말이 없고 답답하다는 이유에서예요. 그 형님 황혼인데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도 이혼은 못합디다. 그 이유인즉슨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을 내 의지대로 했는데 괴롭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승을 떠나겠다고 합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군요. 진짜 배우자 선택 잘해야 합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 남편분 괴롭겠어요. 옆에서 보는 후배마저 그렇게 괴롭다니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편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문제는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실제 아내를 만나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남편분이 말이 너무 없고 표현도 하지 않아서 아내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터져나갈 듯이 답답한 양반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서 얘기를 들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전달받은 사연이 100%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이어가 보자고요. 결혼을 내 의지대로 했는데 괴롭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승을 떠나겠다. 이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건 아닐까요? 왜 있잖아요. 잘못 이어진 운명도 거역 않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운명을 당연하다 지키며 사그라지는 그 비련의 주인공 말입니다. 아, 영화 속에서야 뭐 아름답게 그려지죠. 저는 사연 속 남편분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책임감을 얘기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인생의 실패도 절대 아니죠. 더 이상 애정도 없고 친밀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가뭄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서로 간의 그런 메마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관계가 어떤 상황일 때 끝내야 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 하는 그 알량한 계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로서의 유대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관계 청산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보시고 한 여성분이 쓴 글입니다. 술집, 유흥업소, 술 파는 노래방, 단란주점, 돈 쏟아 부은 거, 보도방 여자들, 도우미, 술 먹고 돈 몇십만 원 허구한 날 날리고 여자들과 2차 가서 돈 쓰고 제일 쓸데없는 짓, 결국 돈 못 모으고 월세 살고 빚 있고 바로 내 남편 얘기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산 세월 아직 40대. 산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아, 후회된다. 혼자 살 걸. 폭력에.
점점점점. 이 결혼, 이 만남이 잘못됐구나 깨달았을 때 자책하지 말고 잘못된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여성분이 헤어지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지 않았지만 제발 그렇게 결정해서 하루빨리 그 악몽 같은 생활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딱 견적 나오잖아요. 이 남편분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걸 누가 뜯어고치겠습니까? 징그러운 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새살이 돋고 허물이 스르르르 자기가 알아서 쉽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래된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맞닿은 두 개의 바위 사이로 들어가 바위 표면에 몸을 비비고 할퀴고 상처내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허물을 벗겨낼 수 있다 그래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그렇게 한 뒤에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아픔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얄팍한 계산이나 우유부단함, 쓸데없는 책임감 때문에 이미 끝난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죠. 익숙한 불행에 안주하지 말고 관계를 정리하는 낯선 모험에 나서면 더 나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쁜 관계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해보시길 기대하면서 그러고도 안 되면 그 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 이혼을 권장하는 방송처럼 돼버렸습니다. 무조건 헤어지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노력을 하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